그 이제 그 이커머스 모델을 이제 해외에서는 아마존 모델과 이베이 모델로 나눠서 설명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딱 보고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 네. 왜냐면 이베이도 잘 이용 안 해봤고, 아, 아마존도 이용 네. 안 해봐서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아, 사실 이건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게 96년도에 동일하게 이베이랑 아마존이 오픈을 했고, 두 개가 그 당시 아마존은 책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네, 매입 그쵸. 판매하는 곳. 그러니까 아마존 자체가 판매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고요. 그 검증된 상품을 매입을 하겠죠. 가격도 자기네들이 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베이 같은 경우에는 P2P 경매 방식. 그래서 아무나 자기에서 올리고 그 누군가가 한 명이 낙찰을 받는 그 트랜스포머 영화 1편을 보면은 그 주인공이 할아버지가 쓰던 그 안경을 이베이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경이 낙찰되는 그런 뭐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로 나뉘는데 국내에서도 이걸 따라가지고 2년 있다가 서비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롯데 인터넷 백화점하고 인터파크가 아마존 모델을 따라서 만든 사이트였으면 옥션이 이베이 모델을 따라서 P2P 경매 방식으로 맞아요. 생겨났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옥션을 국내에 이베이가 옥션을 인수하면서 자기네 방식으로 하고 있었던 옥션을 그쵸. 오히려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시키는데, 이거는 그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도 이게 플랫폼이 돈을 벌려면 거래가 일어나야지 돈을 벌거든요. 근데 P2P 방식은 만약에 내가 노트북을 1,000원 경매를 했는데 낙찰을 한명 받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수만 명이 들어와서 입찰을 해도 한건 거래는 한 그냥 건이에요. 수수료 받을 수 있는 게한 건인 거죠. 그래서 이베이가 국내에 이제 진출하면서 옥션을 사들일 때 이제 자기네 방식을 고수한 게 아니라 거래가 많이 일어나서 플랫폼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상품 수를 월등하게 늘리고 그 트래픽이 모두 구매 전환으로 전환될 수 있게. 네, 그렇게 만드는 형태로 이제 다시 만들었고 그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던 사이트인 G마켓을 또 인수해서 두 개를 이제 이베이 코리아로 운영을 꽤 오래 했죠. 네. 그럼 지금은 아마존 모델이 다 점령을 한 거네요, 사실상. 사실상 지금은 아마존의 형태가 이제 이커머스의 거의 근간처럼 그러니까요. 네, 약간 바이블이 됐죠, 바이블이. 근데 이거 다음에 그 그루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티몰에서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이제 하나의 업체를 섭외해서 공동으로 구매하면 가격을 그쵸, 네. 낮춰주는 이 모델은 왜 사라진 거예요? 소셜 커머스요? 소셜 커머스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도 거래량이랑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셜 커머스를 만들려면 상품이 일단 기존에 판매하지 않던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소셜 커머스가 예전에 초창기 나올 때는 지역 기반 쿠폰으로 그쵸. 나왔어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유통업체들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는 상품 수가 몇 개니? 라고 했을 때, 600개, 100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그쵸. 600개, 1000개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유통사들의 영업이나 디자인 인력보다 두세 배 많은 인원을 써야 됐어요. 왜냐면 지역 가서 다 쿠폰 계약해와야 그쵸, 되고, 그쵸. 그 상품 상세 페이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엄청 많이 달려들어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소셜커머스가 더 성장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상품 수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그 소셜커머스가 이제 남아있는 데가 그쵸, 없죠. 없죠. 네, 그 모델이 다 구체적으로는 없어요. 사라졌죠. 네. 그 소셜커머스랑 이제 오픈마켓, 종합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처럼 보이는데, 네.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없죠, 이제. 이걸 구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없고, 근데 문제는 이 업계에서 지금 쓰고 있는 용어, 그러니까 막 뉴스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용어와 실제 그 사전적 의미가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업계에서 말하는 종합몰이라는 단어는 종합 카테고리몰의 줄임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는 카테고리 킬러 같으니까 예스24처럼 책만 파는 곳, 그리고 그 반대가 종합몰이었어요. 그럼 종합몰이 약간 상품이 굉장히 많으니까 거래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몰로서 쓰였는데, 초창기에 뭐 GS홈쇼핑, CJ 온스타일, SSG.com, 롯데.com 뭐 이런 사이트들을 종합몰이라고 불렀고, 근데 이 종합몰이 있는 상태에서
이 종합몰들은 보통 매입 방식을 썼거든요. 네. 매입을 해오거나 아니면 위탁 매입이라고 해서 매입은 아닌데 매입 같은 그런 걸 했어요. 네. 근데 오픈마켓이 생기면서 네. 오픈마켓, 지마켓이나 이제 옥션 같은 네. 11번가 이런 것들이 커지면서 오픈마켓의 개념은 이름이 오픈이잖아요. 네. 반대어는 사실 폐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쵸, 폐쇄죠. 네. 원래 입점의 그 허드를 오픈시켜 놓는다고 해서 오픈마켓이에요. 근데 이 오픈마켓이 입점의 허드를 열어버리면 네. 이거를 입점의 허드를 아무거나 들어오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네. 상품이 이상하게 들어오면 리스크가 되게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종합몰이랑 다른 방식으로 입점 계약을 한 게 중개거래 계약이에요. 판매자들이 다 책임을 져라. 네네. 우리는 그냥 중개만 해줬다. 그게 약간 업계에서 오픈마켓 중개 계약이 동의어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픈마켓이라고 부르는 거는 사실은 상품의 입점에 그 허들이 없어야 되는데 네네. 이상하게 중개 거래를 하는 곳을 다 오픈마켓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셜 커머스는 네. 말 그대로 아까 이제 말씀하신 네. 소셜 사람들이 이제 공동 구매 형태를 한 네. 거를 가지고서 이제 커머스를 해야 되는 게 원래 소셜 커머스인데 이 소셜 커머스로 출발한 세 개 회사가 네. 쿠팡, 위메프, 티몬 뭐 이런 네, 회사들이 네. 굉장히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면서 네. 이들은 지금 엄밀히 말하면 이 세 가지 형태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매입도 하고요. 네. 쿠팡은 매입 중심이잖아요. 네. 매입도 많이 하고 오픈마켓도 해요. 네. 아무나 들어올 그쵸, 수 있게도 열어서 네. 중개거래도 해줘요. 네. 그리고 소셜 커머스는 오히려 없어졌어요. 딜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딜이나 뭐 지역 기반 네. 이런 건 다 없애버렸는데 네. 이 사람들의 출발지가 소셜 커머스였다고 해서 아직도 소셜 커머스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오픈마켓이 그냥 다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의 상태는? 지금의 상태로는 네. 오픈마켓이라는 단어도 사실 안 맞고 네. 기본적인 중개거래가 중개거래 모델이냐 네, 네, 네. 메인 모델이냐 아. 그리고 이걸 다 하고 있느냐 아, 네. 이 정도 차이밖에 없어서 사실 현재는 이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부르는 거죠. 네. 아, 뿌리의 차이군요, 그냥. 네, 네, 네. 근데 이게 네. 네. 근데 이게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업종 구분이 더 모호해진 건가요? 아니면은 이미 PC 시대부터 좀 모호해진 건가요? 이게 서로 시작했던 부분이 다르지만 네. 비즈니스가 이제 확장되고 잘 되면서 네. 서로 나 종합몰이었어 아~ 매입했지만 오픈마켓도 할래 뭐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셜 커머스도 우리 상품 수도 더 늘리고 네. 거래량도 늘리려면 오픈마켓 해야지. 아니면은 우리는 입점을 매입을 많이 해가지고 네. 우리가 뭐 로켓 배송 하자 그러면 매입을 많이 하면은 사실은 종합 카테고리 몰이 되는 거고. 그쵸, 그쵸. 이게 구분이 비즈니스적으로도 없어졌는데 사실은 그 전에 먼저 구분이 없어진 건 네. 모바일 넘어오면서. 인식 자체를 나누고 있었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네네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옛날에 G마켓 들어가면은 팝업이 막 6개씩 뜨고 네, 막 네. 반짝반짝 네. 글씨가 막 3초 단위로 막 바뀌고 막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미지들 많이 썼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G마켓 옥션 11번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너저분하고 그런 이미지를 PC 시절에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종합몰은 네. 백화점 계열, 그쵸, 홈쇼핑 그쵸. 계열하니까 정제된 상품, 네, 네, 네. 명품 네. 이런 게 많이 보이고 이미지도 엄청 깔끔했거든요. 그 이미지나 이런 UI적 차이가 그리고 소셜 커머스 같은 경우도 모바일 폰에 맞게 네. 이만한 딜 배너 이렇게 네. 이렇게 가로로 긴 거 이렇게 맞아요. 사람들이 딱 구분할 수 있었다가 네. 이게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UI가 거의 다 비슷해져 버려요. 아, 모바일로 너무 다 커머스로 통합이 됐네 그냥. 네,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서로 UI를 완전히 비슷하게 만들면서 다 정제된 그 지금의 형태. 네, 네. 메인 들어가시면 배너. 그렇죠, 그렇죠. 가로로 가는 네. 배너 몇 개 있고, 네. 그 다음에 아이콘 여러 개 그쵸, 있고, 네. 그 다음에 상품 리스트가 쫙 네. 있거나, 아니면 뭐 프로모션이라던가, 아니면 기획점 같은 거 이렇게 있는. 네. 그 형태로 완전 다 규격화되죠. 그 지금의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지금의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고요. 네. 그리고 경쟁을 하고 있는 그들조차도 이제 구분이 필요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요. 다 경쟁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그 이제 결제도 이제 중요하잖아요. 이제 결제가 굉장히 특히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간편해진 것 같아요. 뭐 지문 딱 찍으면은 그냥 바로 비밀번호 칠 필요도 없이 결제가 되고. 간편 결제 서비스가 등장함으로써 이커머스 시장에 좀 미친 영향이 있나요?
감면 결제 서비스가 네. 저희가 그 제가 이제 2011년부터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결제가 얼마나 불편했냐면요. 네, 네. PC를 딱 켜고 결제를 하려고 그러면 네. 액티브X를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깔다 실패까지 하면 네, 결제를 못해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30만 원이 넘으면 공인인증서 네, 동의를 맞아요. 받아야 네. 되고 특히 또 일부 카드, BC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소프트웨어 따로 설치해가지고 또 결제도 해야 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불편해가지고 네. 결제를 할 수가 없었는데 네. 이제 2014년에 이제 그걸 약간 정부 차원에서 공인인증서 그쵸, 네. 서비스를 약화시키면서 이제 결제 서비스가 훨씬 간편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액티브X를 걷어내는 작업을 했고 모바일부터는 액티브X 이런 거 아예 없이 네네. 비밀번호라던가 네. 이제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생겼어요. 그렇게 간편해지니까 이제 2014년, 2015년에 국내에 네. 온갖 종류의 스타트업이 다 등장을 하게 네. 되죠.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이런 사업이 해볼까 하는 모든 사업을 네. 네. 다 결제를 붙여가지고 온라인 서비스로 다 등장하는 시기가 이제 2014년에서 15년 간편 결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 결제에 대한 그 수단이 이커머스의 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게 결제 수단의 편의성에 대한 부분은 네. 거래에 대한 그 전환을 얘기하는데 네. 간편 결제가 된다고 해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영향을 크게 준 집단들이 있죠. 예, 가격 비교를 통해서 들어갔을 네. 때 처음 보는 엄청 소규모 셀러들을 네. 만났을 때 네. 사람들 예전엔 결제를 안 했어요. 그쵸. 위험해 보였거든요. 네, 그쵸. 네. 근데 간편 결제가 붙기 시작하고 네. 특히 네이버페이가 그쵸. 붙으면서 예, 예, 예. 소호라고 불리는 그런 소규모 셀러들의 네. 거래량이 확 올라갔죠. 이게 그 결제 수단의 신뢰가 그래도 소비자한테 그래도 되게 중요했네요. 네이버가 있으니까 돈은 안 떼먹겠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제가 알기로는 네이버 페이가 제가 뭐 정확하진 않은데 네이버 페이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 결제 정보를 수집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게 맞나요? 뭐 제가 네이버 페이에 네. 일하고 있지도 않고 네네. 네이버 페이의 속사정은 모르지만 네네.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 있기 전과 후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미 가격 비교로 뭔가 많은 이커머스의 헤게모니를 네. 가져가고 있었어도 네. 본인 거래를 못 만들기 때문에 광고 매출이잖아요. 네네. 그걸로는 한계가 있고 또 어떤 사용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싶으면 네. 거래 데이터를 아는 게 네. 제일 정확한데 네. 그 거래 데이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데이터는 뭘 샀는지잖아요. 근데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커머스를 운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페이먼트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네. 잘 보시면 네이버 페이는 두 종류가 있어요. 네. 결제 수단만 쓰는 경우가 있고 네. 회원 아이디부터 배송지부터 주문서까지 다 써주는 네이버 네, 페이가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네이버 페이 주문서까지 있는 경우로 넘어가면 네. 내가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넘어갔어도 네. 네이버 쇼핑을 이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내 네. 주소가 다 입력된 그 결제 서비스는 내 모든 정보가 다 넘어간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상품 정보가 일단 있고요. 회원 정보, 네. 배송지 정보, 결제 수단 정보. 네. 이게 사실 이커머스 다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품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네이버는 가격 비교가 있기 때문에 네.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상품 정보가 다 모여 있어요. 그 일반적인 사람을 봤을 때는 결제 정보 뭐가 그렇게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야? 이 생각하기 쉬울 것 같거든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알고 있으면 대체 어떻게 이용하는 거고 얼마나 회사에 이익이 되며 뭐가 가치가 있다는 건지 좀 설명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를 엄청 잘 구현하고 있는 회사가 있느냐라고 하면 네. 다들 이제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는 네, 건데 네, 네. 현실적으로 이커머스 기업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네. 우리 고객은 한 달에 이 카테고리의 상품을 네. 몇 번 주문하느냐 그것만 알아도 네.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리텐션 패턴을 알 수 있죠. 네네네.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올 때쯤에 네. 푸시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필품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정기 배송을 많이 시도했었는데 네네네. 내가 이걸 물건을 사고 다시 그 물건을 사는 주기가 반복되면 떨어질 시점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구독 서비스랑 연결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잘하려고 이제 구독으로 연결을 했었는데
사실 생필품 구독은 쉽지가 않은 미션이긴 했어요. 기간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결제 수단을 모으고 네. 그 결제 수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총 얼마의 수입이 있고 얼마의 돈을 쓰는 패턴을 가지고 있고 네, 네, 네. 또 어떤 일들을 많이 쓰는지 네, 이런 걸 알면은 네. 사실 되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고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간 회사가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컨텐츠 같은 것들을 통해서 네, 네. 취향 정보까지 습득을 하죠. 도서라던가 아니면 네. 영상이라던가 네. 이런 걸 통해서 네. 이 사람의 취향이 마이너한 취향이 있으면 네. 그 마이너한 취향을 똑같이 가진 다른 사람의 결제 정보에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서 이 사람에게 추천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또 다른 구매를 불러올 수 있고 이렇게 그렇게 머리를 쓰는 게 이제 네. 일단 이커머스에서 가장 추구하는 방향이고 네. 여기서 이제 결제에 대한 데이터들이 많이 모이면 네. 한 걸음 더 나가서 네. 핀테크까지도 넘어갈 수 있죠. 저희가 이제 핀테크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네. 가계부정보 같은 거 모은 다음에 네. 카드 사용량이 이래? 너 이 카드 말고 이 카드 써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근데 이커머스도 그거 만약에 자기네 결제 수단이 굉장히 많이 쓰게 한다. 그래서 이제 뭐 PLCC 카드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네이버 페이 카드라던가 네네. 이런 카드를 통해서 다른 거래를 하게 되면 네. 그 정보가 네이버로 다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패턴을 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네. 그거 가지고 더 많은 걸 추측할 수 있고 뭐 쿠팡 플레이처럼 이렇게 콘텐츠를 더 제공해가지고 또 다른 뭔가를 사용자 타겟팅을 또 할 수 있고 네네. 뭐 쿠팡 플레이에서 네. 수지가 나오는 드라마를 봤다. 네네. 그럼 수지가 나온 그 입고 나온 옷을 네. 그 사람한테 홍보하기 좋잖아요. 그렇게까지. 네. 야. 이런 것들을 네. 상상해 낼 수 있고 네. 데이터만 있으면 네. 실험을 해볼 수 있죠. 어떤 게 먹히는지. 근데 데이터가 없으면 실험 자체를 못 해요. 아 근데 네. 그 데이터를 어느 정도까지 관리하고 계신지 아세요? 기업에서? 그게 이제 기업의 네. 경쟁력이죠. 네. 기업마다 다 다를 거예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들 상상은 다 똑같이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해야지. 네. 근데 이제 회사에서 굉장히 기업적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빠삭하고 잘 알면 네.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수집을 잘할 수 있는 구조를 짜서 이제 기획 개발을 하는 거고 상상만 하는 곳은 네, 네. 이미 그런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어도 이걸 융합을 못 시켜가지고 그냥 다크 데이터라고 버려지는 데이터가 되기도 하죠. 이제 이커머스 2.0. 예, 네. 2.0은 뭔가요? 이커머스 2.0이라고 하는 거는 네. 사실 명시적으로 누군가가 붙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커머스 작가님이 최초로 붙이신?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2.0 시대다 이렇게 붙이신? 우리가 이제 보통 2.0 시대다 하는 게 이제 모바일 시대를 네. 얘기하고 네. 갑자기 이커머스 몇 점영 이거는 네. 3.0이 이제 굉장히 이제 약간 컨설팅 업체들에서 대두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명시적으로 아 이커머스 모바일 전, 후 네. 네. 그리고 3.0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커머스 2.0이면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네. 서비스가 옮겨오면서 네. 예전에는 PC 기반으로 이커머스를 할 때는 네. 사용자 패턴이 네. 보통 점심시간이랑 네. 퇴근 직후 시간에 네, 그렇죠. 이커머스를 했거든요. 자기 전? 네네. 근데 모바일이 되면서 사람들 네. 패턴이 확 바뀌었어요. 아, 그러겠네, 진짜. 네. 뭐 화장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1, 2분 만에. 네. 그리고 아침 출근길 지하철. 그리고 자기 전. 네, 그쵸. 가장 많은 트래픽과 그쵸. 매출이 나는 게 네. 일요일 밤 12시에 이렇게 누워서 하는 게 진짜 많이 나거든요. 근데 막 충동적으로 구매도 그쵸, 많이 하시고. 그쵸, 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완전히 바뀌면서 좀 이거를 표준화해서 잘 설명해 보려면 네. 시간과 이제 거리에 대한 문제가 실시간으로 이동을 한 거죠. 이제 이 모바일이라는 폰을 가지고 네, 있으면서 네. 니즈가 생기면 바로바로 네. 바로 구매 이렇게 된다 보니 적시성이 높아지고 네. 여기서 이제 적시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성장하게 된 것들이 O2O 플랫폼 같이 즉시 배달을 해주거나 네, 네, 네. 하는 서비스 그리고 이런 배달이 강해지니까 배송도 강해지게 되고요. 그런 게 이제 모바일 시대에서 다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 그리고 상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모바일 폰 내에서 여러 개를 노출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검색 엔진 중심과 필터 중심으로 네. 상품을 빠르게 찾게 해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했고요. 실제로 트래픽도 보통 검색이나 필터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찾죠. 그쪽이 이제 많이 발전한 게 모바일 시대인데 이커머스 3.0은 네.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구현한 회사 없다라고 보는데 네.
하나 한 단계 더 나가서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데이터를 다 이용해서 네네. 이 사람이 구매를 하고 싶은 시점이 됐기 전에 미리 예측해서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네. 하는데 네네. 먼저 제안해 주는 거죠. 고객님 혹시 이런 게 필요하지 않으세요? 하고 하는 거를 이커머스 3.0이라고 부르고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그걸 잘할 수 있는 회사들로 이제 모 컨설팅 업체는 네이버를 꼽았고요. 그 이유는 다면적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쿠팡도 그 이후에 쿠팡 플레이 같은 다면적 네. 데이터를 모을 그쵸. 수 있는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여전히 이커머스 3.0에서도 원하는 포인트가 있겠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커머스 3.0 컨시어지 얘기하면은 네. 갑자기 이제 막 스마트 스피커가 네. 그쵸. 스마트 스피커가 주인님 뭐 네. 사시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는데 못 떨어졌습니다 얘기해주고 네, 네. 못 떨어졌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되게 많이 간 거고 사실은 우리한테 이미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내가 살려고 하는 화면에서 네. 뭐 이것도 사보실래요? 하는 것들이 네. 로직이 예전과 네. 계속 다르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용해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네. 특허 중에 되게 유명한 특허가 하나 있어요. 뭐요? 이 사람의 구매 패턴을 읽어가지고 네. 미국이 하도 넓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리 이 사람이 다음에 살 거를 패킹을 해서 그 근처에 갖다 놓는 거를 해놓은대요. 아, 결제를 예상하고 회사 네, 측에서? 이거 살 거라고 예상하고 그러면 배송 시기를 훨씬 단축시킬 그쵸, 그쵸. 수 있으니까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필품을 다른 데서 안 사고 아마존에서만 구매를 한다고 하면 세탁세제 떨어질 시기가 동일할 거니까 그쵸, 그쵸. 그런 걸 예상해서 미리 패킹해서 그 인근에 있는 물류센터에 갖다 놓는 것까지. 아, 그 아직까지 2.0 시대인가요, 그럼? 2.0 시대고 3.0을 추구하고 있죠. 3.0에 가고 있는 중. 아, 그러면 지금은 사실 그냥 제가 아는 거는 이제 뭐 쿠키 데이터라고 하나요? 그걸 통해서 과거의 뭐 검색 기록이나 이런 과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배너를 띄워주는 뭐 이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건 엄청나게 PC 시절부터 네, 그러니까, 해온 거라서요. 아, 일정년 때부터 그거는. 네,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리타겟팅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뉴스 사이트 같은데 가면 얘네가 이거 어떻게 알지 네, 싶은 내가 봤던 상품 띄우잖아요. 그쵸, 예, 그쵸, 예. 그게 이제 그런데 예전에는 쿠키를 썼는데 네. 지금은 쿠키 수집이 어려워서 네. 대부분 다 사이트를 이용할 때 그 리타겟팅 마케팅하는 회사 쪽으로 데이터를 쏴줘요. 그 어려워진 건 법적인 게 바뀐 건가요? 네. 그 법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 이제 쿠키 네. 정보를 모으는 거를 브라우저들이나 네. 아니면 안드로이드나 애플이나 다 네. 이제 이건 개인정보 침해다라고 생각해서 네. 이런 거 막는 식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 쿠키 정보를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보다는 네. DB에다 직접 저장시켜가지고 쓰거나 네. 아니면은 뭐 아예 뭐 스크립트 이용해가지고 다른 쪽에 DB로 넘기는 그런 게 더 많아요.